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배워도 이게 아주 탁 머리에 지금 탁 이게 입력이 안 됐어요.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 생기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진실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진, 아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진, 진리 속에 있는 그 힘을, 그 생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아, 이것이 이렇게 나를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아, 감사하다. 이럴 때 우리는 힘을, 선 속에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진, 선, 미를 어떻게?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를 때는 거기에 진선미가 있어도 힘 못 받아요. 아, 정말 이게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냥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그렇죠? 야, 그 진리 속에 내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쩌냐고 배운? 자연 치유.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저녁에 제가 강의한 걸 한 줄로 딱 요약할게요.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될 수 있다. 자,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자, 차근차근 얘기해보세요. 쉽잖아요. 어쩌니까 다 배운 건데. 왜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될 수 있습니까?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됩니다. 뭐,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라진 것도 자연 치유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유전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자, 여러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이거죠. 아하, 변하지 않는 유전자,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유전자가 변하구나.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뭐예요?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뭐가 변한 것이다? 유전자가 변한 것이다. 왜 모든 질병이 생긴 거예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겁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 질병은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겨요. 우리 의학계에서 그 지난 뭐 수백 년 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이 병들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치료법이 무슨 치료법이에요? 증세치료. 진짜 치료하려면 뭐를 치료해야 돼요? 아니, 원인을 치료해야죠. 원인이 뭔데?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 유전자가 왜 변했냐?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변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치료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 변질로 생겼던 모든 질병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치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은 뜻이 다릅니다. 치유하고 치료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나타나는 유전자 변질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세, 어떤 현상만 완화되도록 해주는 것을 치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라는 말은 없어요. 자연은 뭐 해요? 치유합니다. 병을, 그 증세가 나타나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그것이 치유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돼요. 예, 네, 그게 자연 치유예요. 자. 그런데 현대의학이 하는 것,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쭉 배워왔던, 그리고 제가 배우고 나서 미국 가서 병원을 열어가지고 환자에게 해준 것은 뭐예요? 치료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고혈압 치료하는 거는 그 고혈압 환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 주는 거예요.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왜 그래요? 고혈압약으로 치료하는 거지 치유는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당뇨약도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돼. 암 치료도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또 재발해서 또 항암 치료하고 또 재발해서 또 2, 3년 있다가 또 재발해서 또 항암 치료하고 나중에는 더 이상 치료해봐야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치료하고 이제 치료해봐야 소용없을 때는 치료 안 하는 겁니다.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 그 치료는 치료입니다. 증세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적으로 치유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심각한 문제죠.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사실을 교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은 치료만 할 수 있지, 의사들은 현대의학은 치유할 수는 없다. 왜? 이유가 뭐였게? 왜 이 병이 걸렸는가를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원인을 몰랐게? 유전자가 변한 것이 원인인데 현대 의학자들은 유전자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딱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를 회복, 변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치유인데, 유전자가 변해야 치유될 수 있죠. 그렇죠?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렇죠? 자, 여기 하나 그립시다. 유전자가 정상에서 어디로? 비정상으로 변한 것이 이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어떻게? 네, 켜지기도 하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그 구조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놀란 거예요, 유전자는. 알고 보면. 여러분 점점 배워보면. 그래서 유전자를 여러분이 잘 배울수록, 아, 내 병 이것쯤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뭐를?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비정상에서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치유라고 그래.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뭘까? 또는 비정상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뉴스타트 그러지 말고 대답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뉴스타트를 하면 아 비정상적으로 변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 가는데 여러분이 무조건 뉴스타트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힘이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면 나의 비정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도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자, 내 유전자가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가버렸, 변질돼 버렸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원인. 아시겠죠? 유전자가 잘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내 몸 안에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었던 암세포를 잘 죽여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 내 몸에 더 이상, 내 몸 속에서 스스로 더 이상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T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더 이상, 어떻게, 작동하지, 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강의를 했는데, 생기지. 예. 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하면요. 병 안 나요. 강의했는데도 어떻게? 아는 것이 힘인데, 다음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 그러면 어디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네. 힘을 받아야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된다니까요. 꺼져 있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아주 쉬운 대답 아닙니까? 그렇죠?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강의하세요. 그러면 나는 나갈게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오랫동안 뭐를 못 받았구나? 힘을 못 받았구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데? 진선미로부터 오는 건데. 그 진선미를 여러분 합하면 뭐가 될까요? 네. 진선미를 합하면 진 조금 붓고 컵에다가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부어가지고 섞어. 그래서 탁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 네, 그게 사랑 맛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진실해야 돼. 사랑은 철저히 선해야 돼. 악하면 안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진 그 사랑이 바로 생기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계시죠? 개도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뭐 없을 때, 뭐 못 받았을 때 우울증 걸려요. 예, 주인이 너무 먼데 여행 갔다가, 뭐, 한 달 후에 돌아왔다. 그런 개가, 예, 우울증 걸리는 개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우울증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며칠 동안 어떻게? 사랑을 계속 주면, 우울증이란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를 사랑을 못 받아서 꺼져버렸어. 그 주인이 돌아서 막 사랑을 해주면 다시 우울증부터 회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진돗개 한 마리 키웁니다. 이름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는, 제가 진돗개를 본래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진돗개 성깔이 까칠하더라고. 그렇죠? 주인만 좋아하고, 그렇죠? 주인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만질라 그래도, 별로 막 안 좋아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진돗개는 걸러먹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돗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게? 얘는
전혀 까칠하지 않아요. 우리 센터에서 커서 그런지, 엄마, 우리 걔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주인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냥 와서 꼬리 흔들고 절대 뭐 인상 쓰고 뭐 신경질 내고 물러가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예, 네.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빙신 같은 게. 예. 네. 헬렐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키우는 이유가 뭐게? 그런데 그 이름이 한 달 됐나 두 달 됐을 때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 본부장님이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보니까 사랑밖에 몰라요. 싸울 줄은 몰라요. 야만한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든 깡다구 있잖아요. 야만해도. 야만해도 큰 놈한테 어떻게 해. 하죠. 그럼 우리 사람이 도망갑니다. 야만한. 그건 아주 순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돗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개라고 볼 수 있고, 개, 저는 옛날에 내가 개를 키우면 멋있는 개, 멋있게 생겼고, 용감하고, 위풍당당하고, 그런 개를 키워야 되는데, 정반대의 개를 키우게 되었어. 왜 그렇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가 지난 한, 우리 개는, 사랑이는 지금 8개월 반쯤 됐어요. 근데 6개월 될 때, 여러분 그, 우리 그 데크, 저 맞은편에 데크 보면, 이렇게, 이 계단이 이렇게 뜯겨 나간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물을 뜯었어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니까 물을 뜯더라고요. 왜 우울증 걸리냐면,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새끼 강아지를 두 마리를 거기 좀 사랑이 보고 같이 있으라 그랬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기 전에 그 사랑이가 막 좋아하다가 한 나흘 후에 어떻게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물을 뜯더라고요. 물을 뜯고 막 그 나무 잎사귀도 막 씹고 막 그래가지고 또 토하고 막 걔가 이상해지더라고. 그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안정제 먹여야 돼요. 그거는 원인을 치료한 거 아니잖아. 네. 어떻게 해요? 제가 붙들고, 얘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를 줬어? 사랑을 줬어. 그러니까 서서히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엔돌핀이 다시 나와서,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예. 네. 우리 사랑이는, 그렇게 애교도 안 부려요. 예. 네. 자기가 피곤하면 사랑아, 그러면 들어놓아가지고 꼬리 뭐. 이래요. 자. 생기의 덩어리는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낳는 원리도 유전자가 사랑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다시 켜지면 낫는 거고,
그러면 무슨 유전자 켜지면 낫는 거예요? 꺼졌던 엔돌핀을 생산하는 그 엔돌핀 유전자 다시 켜지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질 때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유전자들이 생기에 아주 좋게 반응해서 다 켜줘요. 네. 그러니까 사랑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되게 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유전자 어떻게 돼요? 꺼져요. 네.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우리는 미워,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요? 미워 죽겠다. 왜 죽어요? 왜 죽겠어요? 미우니까 내 유전자 꺼지거든. 유전자 꺼지면 세포들이 활동을 안 해요. 세포 활동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우. 기가 막혀 죽겠다. 미워 죽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 기의 본질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이 막히는 것이 증오 아닙니까? 증오하면 기의 본질인 생기가 되는 사랑이 막혀.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 꺼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눈빛이 보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왜 그럴까요? 야, 이거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낫겠네. 사랑하기 싫은데 그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일 잘 낳는 사람, 정말 확실하게 잘 낳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간단하죠. 제가 강의한 대로 하면 뭐를 잘 받는 사람?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힘을 매 순간마다 내가 힘을 받고 살면 정말 쉽게 나아요. 근데 뉴스타트 오셨다고 해도 여기서도 계속 뭐예요? 부정적 생각. 네. 즉 생기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 오지 못하도록 하는 뭐예요? 부정적. 아, 서울에 있는 누구 생각하면서 아, 밉다. 아, 짜증난다. 아, 걱정된다. 아, 무섭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말들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일 때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증오심에 어떻게 사로잡혔다. 불안감에 뭐예요? 사로잡혔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분노에 뭐예요? 사로잡혀. 자, 그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사로잡힌 나 자신이 그 사로잡혀 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안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죠. 내가 이렇게 무섭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좀 안 불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다. 그러나 그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편안하고 싶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기쁘고 싶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그렇죠. 기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은 엔도르핀입니다.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엔도르핀이 많이 생산되면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엔돌핀이 많이 생산되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잠도 잘 자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런 것들이 증오, 분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길을 뭐예요? 생기를 막아. 막기 때문에 나를 잠자게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또 있어요.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세로토닌. 그리고 잠을 자게 해주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 내내 뭐요? 불안하고, 예. 기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예. 그 이게 다 몸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간에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문제구나? 유전자의 문제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부정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상태로 돌리는 이제 그 돌리 내 마음대로 돌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강의가 발전해 나갈수록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안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지금 불안감에 증오심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어. 벌써 내가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왜 소화 안 돼요? 밥을 먹으면 소화되기 위해서는 위장세포에서 뭐를 잘 생산해내야 돼? 소화물질을 잘 생산해내야 돼. 그런데 그 유전자도 꺼져버렸어.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몸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 사로잡혀 있는 경우. 그 나를 사로잡는 그 주체가 무엇일까? 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더 이상 편안하지 못하도록, 기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지?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가 걸린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 지금 강의를 통하여 이제 그런 것을 찾아 들어가야 돼. 그냥 뭐 암에 걸렸네. 재수 없이 암에 걸렸네. 암 걸린 거 모든 병 걸린 거를 전부 다 뭘로 치부해 버려요? 재수 없다. 운 나쁘다.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모든 병이 발생한 데는 아주 그 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하시는 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보니까 암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예. 네. 이렇게. 자, 그러면 힘을 받아야 돼. 그렇죠? 힘을 받으려면 이게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웠다가도 어떻게 잊어버리면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를 어떻게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야, 이 말이 정말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면 딱 쓰세요. 써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봐야 돼. 다시 생각해야 돼. 옛날에 우리, 영어로는 이거를 remind라 그래요. remind. 내 마음 속에 다시 떠올려야 돼. 그 생각을. 그래. 유전자는, 그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딱 써가지고, 예. 네. 산책할 때, 어떻게? 유전자는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될 수 있다. 왜? 착착착착. 그래서, 누가 뭐, 너 뉴 스타트 하는데, 그 뭐 하는 거냐? 그럼, 강의 들을 땐 알았는데, 너도 가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안 나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뭐가 분명해야 돼? 뉴 스타트를 하면, 내 병이 왜 나을 수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렇기 때문에 뉴스타트하면 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야 그렇구나. 야 너 정말 선택 잘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 우리 관리 부장님, 응? 어떻게 자기 형님, 응? 암도 뉴스타트 시켜서 낫게 하시고 자기 자신 그 나 콩팥 나쁜 유전자도 지금 회복시키. 이런 분요 강의를 매일 듣습니다. 아시겠죠?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만 있으면 이 뉴 스타트를 전하고, 아픈 사람만 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뉴 스타트면 병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뭐를 팍팍 받고 살고 있어요? 힘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 중요한 말, 첫 강의, 오늘 두 번째 강의 아주 중요합니다. 아, 힘을 받으면 뉴스타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다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니까 내 암은 자연치유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는 remind라 그래요. remind해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예? 암기? 상기하자! 좀 너무 엄숙해, 그렇죠? 상기하자, 6.25.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즘 뭐 그런 말 별로 안 쓰는데. 다시 떠올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배운 진리를, 이번에 새롭게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다시 떠올려야 돼. 그래서 다시 떠올리는 사람,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가. 뉴스타트를 한다면서, 그런 그 진리는, 여기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배운 진리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를 않고, 자꾸 서울에 있는 복잡한 일만 떠올려, 마음속에. 가만히 되게, 그 자식이. 그렇게 할까? 정말 약속을 지킬까? 저 자식. 그런 것만 생각하니, 유전자 끄는 생각밖에 안 하죠. 그래 놓고는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대. 했는데 안 났대. 암이 도로 악화됐대. 그거는 밥은 현미만 먹고
제가 지금 음식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죠?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기다. 유전자다. 현미밥, 제식, 건강식, 운동, 맑은 공기, 이런 거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는 기본적 여건에 불과해요. 현미로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채식 건강식으로 병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리 철저히 해봐야 계속 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만 박사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물 마시는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데? 생기인데, 예. 네. 이 생기를 제쳐놓고, 마음대로 그냥 옛날과 똑같이, 부정적 생각, 거기에,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만 마셔도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공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음식은 바뀌었고 공기는 맑아졌고 네. 이제 물도 저기 설악산 물이 아주 좋아요. 더 마시게 됐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기본 여건은 이제 갖추게 됐으니까. 첫 강의부터 어떤 거를 하자? 뉴 스타트에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생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이 뭐를 만들어냈냐고 하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와 벌써 거의 20년, 18년 전이네요. 인간 유전자 지도 사실상 완성. 게놈이라는 단어는 유전자를 영어로 는 gen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NA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전자를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이 게놈은 상당히 학술적인 학자들끼리만 쓰는 유전자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게놈입니다. 게놈. 게놈이지 게놈이 아닙니다. 예. 예. 자. 인간 유전자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서.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 그렇죠? 어떤 특정한 것을,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지도입니다. 그 유전자도, 여러분, 이 컴퓨터에도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가 많잖아요. 그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서류를 찾으려면 어떻게 뭐를 알아야 돼? 그 서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 예. 네. 그거 꼭 같습니다. 유전자도 각종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유전자가 여러분, 2만여 종류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유전자가 그냥 정해진 위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는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꼬불꼬불한 뭐예요? 꼬불꼬불한 실이야. 혹은 줄. 이 줄, 이 실, 그러니까 이게 풀려 있으면 유전자가 차지하는 그 공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딱 뭉쳐져 있어, 본래는. 그 실뭉치야. 그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 염색체를 꺼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이런 실이 나와. 이게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세포가 있고, 여러 몸을 구성한 세포, 세포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실뭉치는 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보여요. 염색체. 네, 요 실이죠? 이 실뭉치 안에요. 이렇게 유전자라는 실뭉치 염색체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뭉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3개의 염색체 안에, 실뭉치 안에 여러분의 필요한 유전자 2만 가지가 넘는 유전자가 고루고루 감겨 뭉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실뭉치 염색체의 사이즈가 어떻게 키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키가 정확하게 같다면 이 골치 아파요. 그렇죠? 키가 23개가 다 다르니까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제일 큰, 덩치가 큰 염색체를 어떻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1번부터 23번 그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방암일 때는, 23개의 각 다른 키, 다른 사이즈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릴까? 이렇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가 보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간단하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1번 염색체가 제일 막대기가 어떻게 키가 제일 크죠? 길죠. 그렇죠? 그 여기서 보면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은 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이 전립선암이다. 녹내장에 걸린 사람은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여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 즉 2번 염색체에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다. 파킨슨 씨 병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
자, 폐암으로 오신 분, 예, 폐암.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린다. 예. 자, 당뇨병.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비만. 비만도 살찌는 것도,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야. 그래서, 보세요. 유방암. 예. 13번 염색체에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 지금, 이 현대의학은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병에, 무슨 병이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22번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다.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21번 바로 여기다. 예. 크론스병,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우리 의사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완성하고 난 뒤에 현대의학은 아주 덜 떴습니다. 네, 신났어요. 공중에 붕 떴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의사, 현대의학은 모든 질병을 다 어떻게 고칠 수? 왜?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기 때문에 그 변질된 유전자만 고쳐주면 어떻게? 유전자 조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뭘 바꾼 거예요? 네. 이거 바이러스, 순환 바이러스를 지금 이 악한 바이러스. 지금, 이제, 그, 본래는 이런, 병을 안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조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전자가 변이가 돼. 변해. 그러니까 무슨, 뭐가 나와서 이제, 델타가 나왔잖아요. 이게 다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서 이제 또 델타가 또 확산되면, 예. 이제 뭐가 나와요? 람다라는 게 나옵니다. 람다라는 게 벌써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예, 네, 그게 어떤, 뭐, 델타형이든, 람다형이든, 지금 현재 코로나든, 내 뭐만 강하면 돼? 내 T세포만 강하면, 그게 아무리 변이가 돼도, 모든 변이된 바이러스를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 이런 것을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뉴스타트 해야 된다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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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안 치는 사람 왜 안 칩니까? 유전자 켜지기 싫습니까? 예. 네. 여러분, 칠 마음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박수 칠 핑계가 있으면 어떻게? 별 칠 마음이 안 생겨도 어떻게? 무조건 치면 그 침과 동시에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아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리마인드 하세요. 계속.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 췌장암, 18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췌장암에 걸린다.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상에 있는
바로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경화가 모든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가 변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유전자가 변해서,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작시킬 수 있다. 왜 병 못 고쳐 이제? 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환자 변질된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를 꺼내가지고 그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죠? 첫째, 어마어마하게 비싸. 둘째, 성공적으로 조작해도 어떻게 돼요? 도로 돌아갑니다. 비정상. 왜? 뭐를 고쳐주지 않으면? 그 환자의 그 변질된 유전자도 본래는 정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본래는 정상이었지. 정상일 때는 병 안 걸렸죠. 그러다가 유전자가 뭐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그렇죠.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그렇죠. 유전자, 생기가 막히고, 그러면 도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치료비를, 유전자 치료비를 들여서 치료해나 봐야 어떻게? 뭐가 제거되지 않으면?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도로 돌아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가 최고예요?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네. 예. 자, 여러분, 이게 뉴 스타트가. 그런데 뉴 스타트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길인데,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원인, 이유는 뭐예요? 기가 있다, 이 말이야, 생기가. 생기가 없으면 뉴스타트 하나만 해요. 유전자가, 그렇죠?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뉴스타트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뉴스타트밖에 없구나. 생기밖에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탁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ce News라는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논문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된 세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만 추려서, 이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 1995년, 1995년 10월 21일 자입니다. 아시겠죠? 10월 21일 1995년. 자, 내용이 뭘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산호예요, 그렇죠? 산호초에 살고 있는 열대어 중에 한 종류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즉, 암컷이 수컷으로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는 걸 발견했다. 이거죠.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이란 말은 ocean은 바다죠. 큰 바다죠. 그 대양 한가운데서 물고기의 성이 변하더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이 변하면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야 됩니다. 네. 성 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물고기들이 자기들의 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우리의 T세포를 내 몸에 생긴 암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요. 그 내 T세포를 저 이 발 밑에 가 있는 T세포를 쫙 올려서 내 암이 있는 간으로 T세포가 이동해서 그 간세포를 만나가지고 예. 그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힘은 어디 속에만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런 것쯤은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진선미 속에 있죠. 그리고 진선미를 다 합한 뭐예요? 사랑 안에 있죠. 응. 여러분, 이 뉴 스타트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쫙 T세포들이 와서 그 힘을 받아서 내 간까지 와요. 발바닥에 있던 T세포가. 그래서 암세포를 딱 만났다 하면 어떻게 돼? 그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 촥 켜줘요.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쫙쫙 뿌려줘. 그럼 암세포 죽어버려.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라.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데요. 성이 변하려면 성 결정 유전자가 변해야죠. 그런데 이 물고기는 자기 성이 변했는 줄로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런데 변해 있어요. 여러분의 병도 그렇게 낫게 돼요. 여러분은 뉴 스타트 하면서 노래 부르고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 열심히 부르세요. 이거 왜 강의나 빨리 시작하지 무슨 시시한 노래만 자꾸 부르고 있어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 꽃도 보면 이쁘다 그러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가 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지는 거예요. 그 진선미 안에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런 원리, 유전자 회복의 원리, 자연 치유의 원리, 그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를 다 항상 어떻게 기억하고 remind 상기하고 그래서 아 낫게 돼 있구나, 나는 날 거야,
자, 그래서, 자, 물고기가 어떻게 되냐? 얘가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은 이렇게 좀 무늬가 화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컷을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이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이 수컷들이 참 위대해요. 왜냐하면 이 수컷들은 암컷을 12마리에서 20마리씩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20명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네, 저는 한 명이라도 버거운데요. 자, 그래서 우집 사람 없죠? 예, 야, 그래서 딱 이거를 제거를 함 수컷을 제거를 하면요, 그 12마리 내지 20마리의 암컷들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요. 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20마리 중에 어떤 암컷이 어떻게 선택을 받는지도 몰라. 그 자연계에서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어떻게 균형이 유지되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수컷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 자연계, 그래서 이 자연계라는 게 이게 참 여러분 깊은 말입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자연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T세포가 암세포 있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T세포가 정확하게 암세포를 만나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이것도 놀라운 현상이죠. 그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몸 안에, 내 몸 안에 생태계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돼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가 뭐예요?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신 분들 외쳤어요. 뭔가 감사하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힘이 있구나. 그 힘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예, 낮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 생겨났던 암세포를 내가 자고 있는 밤 시간에 다 T세포를 다 불러와서 암세포 쪽으로 보내서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줘서 뭐를 줘서 키우는 거예요? 생기. 생기는 뭔데? 사랑. 그게 와서 내 암세포를 다 죽여서 내가 내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구나. 네. 그 생기라는 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뭐구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의식하고 있지, 이 물고기처럼 의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그 이 물고기들을 멸종시키지 않으려는 어떤 뭐예요?
그리고 얘들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서 모든 생태계, 자연의 생태계가 그나마 유지되도록 해서 모든 생물체들이 그나마 지금 살아, 지금 생태계가 막 깨지고 있죠. 그렇죠? 있도록 해주는 이 생태계를 유지해서 이 생명체들이 그나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뭐?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야! 오,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는 뭐요? 무조건 막 미워해버리고, 네. 미움을 선택한 거야. 죽일 놈 두고 보자, 내가. 내가 암만 낫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는 안 낫게 돼요?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전자는 기술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것이 모든 질병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그 위치까지도 정확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소위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ene therapy라고 그래요. 이제 유전자 치료법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바라던 유전자 치료법을 드디어 무엇으로 이루는 분들이 됐습니까? 뉴스타트로. 뉴스타트로 유전자를 치료한다는 말은 무엇으로? 생기로. 즉, 사랑으로. 박수! 이렇게 돼요. 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드디어 암,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수컷으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다. 네, 이래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참 심오한 것입니다. 자연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 비밀이, 그 진리가 이 자연 속에 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연구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진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물고기의 멸종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는 이런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유전자에 나 유전자가 변질돼 생긴 이 병을 자꾸 무슨 적으로만 고치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생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현대의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기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의학은 동양의학, 그렇죠? 동양의학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병의 질병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의 소통이 막혔어. 그 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그 한방에서 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걸 무조건 없다고 하면 되는가? 아. 근데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뭐예요? 유전자는 켜졌다? 어떻게? 꺼졌다? 예? 네. 그럼 켜졌다, 꺼졌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에 의하여, 그 기에 의하여, 그 생기에 의하여 우리의 세포 하나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운영되고 있는 거야. 그 힘을 우리가 생기,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 또는 뭐예요? 생명력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만나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기, 한방에서 제일 중요한 기가 그게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다 같아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기라는 것이 이제 얘기할 때는 거창하게 나가더니 그 기라는 것이 하나가 기가 기는 기지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기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기는 어떤 에너지인데 그 힘인데 유전자를 조절하는 놀라운 힘인데 그 기는 진실 속에 있고 그 힘은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속에 있다는 거? 사랑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기라는 말이 한방에서 생겨났을 때 어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생각해낸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 기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한방의학의 탄생이 그 옛날, 여러분, 중국에 아주 옛날에, 네, 황제가 있었죠, 황제들이. 그때 황제들은 전쟁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만 생각했게? 백성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게, 그거 하는 것이 황제였어. 그래서 황제들이 하는 일이 그 아주 현명한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하게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건강을 연구해라. 너희는 농사를 연구해라. 너희는 뭐예요? 농사를 하려면 뭐가 중요해? 날씨가 중요하다. 날씨를 연구해. 그래서 그때 다 그렇게 연구를 시키고 그게 정치였어요. 요즘 정치하고 달랐어. 아, 요즘은 정치 때문에 그렇죠.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황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그 황제가 그걸 듣고 토론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 정책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정치였어. 그 황제 시대가 참 좋았어요. 거기에 소문편, 황제 내경의 소문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소문이란 게 뭐냐면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황제가
물어보고 학자들이 대답해. 이 태시천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기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박수! 캬! 이렇게 되죠. 진리. 그러니까, 그때는 진선미까지 안 가고, 기하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진리 속에 있는 영, 진리예요. 영이니까 힘이 있죠.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야, 역시, 그때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그냥 다 공개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생기라는 에너지. 를 여러분이 뭐를 하시면서 remind 하세요. 네? remind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도 보면 기억하라. 예,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자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다 기억시키기 위한 그 제도 가 다 구약입니다. 뭐를 기억하게 하는 거?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온 죄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 구약 전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예. 네.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뉴질랜드에 있는 그, 밀포드 트래킹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그 4박 5일짜리 코스인데. 세상에, 우리 동서가, 형님, 제가 쏠게요. 대박.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 여행비를 다 쏜대. 와! 그래서 한 며칠 후에 보니까 카톡에 탁 문자가 왔는데, 이상구님과 이현숙님의 밀포드 트래킹 모든 여비가 완불되었습니다. 박수! 자, 이제 뭐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 이제. 그래서, 제가, 야, 그 생각만 하면, 우리 동서가 고맙고, 자, 그리고 그 밀포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유전자 많이 켜졌는지 몰라요. 지금 가는 거야, 이제. 그렇죠? 한 3개월 후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간다고? 매일매일 어떻게? remind. 그럼 유전자 매일 켜지죠. 뉴 스타트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생기만 받으면, 내 유전자는 켜지게 돼 있고 유전자가 회복되면 나는 뭐예요? 낫는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로 여러분 낫게 돼요. 어떻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진실을, 진리를 리마인드, 상기하고 그것을 힘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마인드 하고 안 하고는 결국 여러분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리마인드 할 거야. 그래서 꼭 여러분 이 255기가 제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데 지우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